즐겁다. 덥지? 어. 근데 여기 앞에 자판기 있던데 나 음료수 좀 뽑아먹게, 500원만. 우리 헤어지자. 그런 말은 무슨 무즙이랑 연겨자를 한 방에 넣었다가 울며 겨자 먹는 냉모밀 집에서 아니야? 지금 장소가 중요해? 나 여자 생겼어? 뭐? 아, 이제 한 주 덜 써야 되는데. 뭐 어떤 여잔데? 항상 소녀 같고 순수하고 애교도 철철 넘치면서 후근한 매력까지 갖춘 그런 여자야.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오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양희경이라고 해요. 신보라 닮았어요. 신보라 맞아요. 어? 신보라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너무 방해. 뭐야 이 아줌마는. 오빠 뭐야 저 아줌마. 어? 뭐 돈 빌렸었다가 지금 억지로 만나는 거야? 야. 내가 갚아줄게. 얼마예요? 야, 내가 그런 갚아줄게요. 거 아니거든? 우리 오빠. 그리고 아줌마가 아니라 누나야. 어? 나보다 세 살밖에 안 많아. 자기야, 난 누나 싫어. 꽃사슴이라고 해줘. 알겠어요, 우리 꽃사슴. 어, 나 여기 목에 접히는 보조개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어, 귀여워. 주름이야. 그리고 딱 봐도 우리 오빠 엄마뻘 같아 보여요. 에? 헐, 대박. 무슨 일이 있어? 어, 자기야, 나 지금. 멘붕 올라오네. 어, 저. 앉아. 어우,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오늘 뭘로 할까? 아유, 아드님이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 이봐요, 제 애인입니다. 아, 참, 이 사람이 진짜. 죄송합니다. 가서 냉모밀 세 개 해와요. 아,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 사람. 자기야, 화내지 마. 원래 닮은 사람들이 더 잘 산대. 그치. 봐봐. 자기의 숯댕이 같은 눈썹, 동그란 눈, 오똑한 콧날, 특히 요 앵두 같은 입술.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대. 자기야, 도장. 어? 지금 여기서? 있잖아, 참 잘했어요. 콩 하고 도장 찍어줘요. 나는 너무 그러고 싶은데 자기 좀 더 지켜주고 싶어. 여자를 이렇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들어간다. 응? 정말 나... 들어간다. 응? 안 말릴 거야. 안 말린다. 참 잘했어. 아, 참 잘했어. 잘했어. 미쳤어? 뭐 하는? 아까 종업원 반응 못 봤어? 두 사람 안 어울려. 안 어울려도 너무 안 어울려. 야, 남들 눈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나 이 여자의 영혼까지 사랑해. 아우, 몰라, 자기야. 어머, 자기야.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이제 뭐 떨어졌나? 아우, 어, 괜찮아. 큰일 났다. 빨리 앉아. 어, 괜찮아. 오빠. 자기야, 우리 오빠 나 줘요. 그쪽이 더 잘 알잖아요, 두 사람 안 어울리는 거. 저기요, 제가 좀 많이 늙어 보인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쓸데없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래도 마만 홀쭉한 신세대랍니다. 네. 신세대예요? 그럼 뭐 요즘 노래 아는 거 있어요? 네! 아, 저 소녀시대 노래 잘 알아요. 어, 맞아, 그거 잘하잖아. 그래,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아버지, 살 빠지게 해주시고, 빠지게 해주시고, 빠지게. 여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기야, 이 사람 떼찌 해줘. 떼찌. 허,
나는 자기가 소녀시대 9명 합쳐놓은 것보다 더 이뻐. 어 나왔다. 먹자 먹자. 응? 미쳤구나. 됐다. 맛있어. 맛있지. 배부르다. 잘 먹었다. 와 배가 불러요. 입만 대놓고. 나 원래 속이 굉장히 작아요. 입도 짧고. 뻥치고 있네. 아 진짜예요. 이 살도 다 억울하게 찐 거라고요. 나 어렸을 때는요 갈비뼈가 너무 나와가지고 기타를 쳐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말랐어. 사진. 사진. 자. 사진. 없는 거 아니야? 이 여자 이상해. 아니 여자 뭐가 좋은 건데?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자리에서 너무 업어주고 싶어. 어? 내가 봤을 때 오빠 평생 여자 안거나 없어도 못할 텐데. 아니 난 충분히 가능하지. 자기야 응? 업혀. 좋았어. 다친다. 업혀. 으이씨. 괜찮아 자기야? 업힌 거 맞지 지금? 그럼. 자기한테 이렇게 업으니까 너무 좋아. 오케이 이제 그만. 그만. 이제 그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무거워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니야 내려오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려준 거 아니야. 오빠 정신 차려. 아니 이 여자가 뭐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건데? 너 잘 들어. 우리 희경 씨 너보다 모든 면에서 더 다 뛰어나. 얼굴도 너보다 크고 뼈도 너보다 굵고 어깨도 너보다 똑 부러지고 발도 너보다 훨씬 더 커. 270인가? 그 자랑이야? 자랑이지. 자기야 안 되겠다.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소리 듣는 건 남 너무 싫어. 속상해. 우리 헤어져요. 희경 씨 귀엔 그런 소리만 들리고 정작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들려요? 어떤 소리요? 당신을 향해 뛰고 있는 내 심장 소리. 몰라 부끄럽게 몰라. 이런 깍쟁이 같은 여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나 진짜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저기 언니 지금 여기서 우리 오빠랑 헤어져요. 저기요 자꾸 이러면 우리 언니 부를 거예요. 불러요. 언니 안녕하세요. 희경이 언니 양희은이에요. 희경아 너 왜 이렇게 홀쭉해졌니? 그치? 제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 동안에 홀쭉해진 거야. 예. 너 이름이 뭐니? 저 신보란데요? 야 너 조심해. 이건 이름이 뭐니? 단무지. 아. 이건 이름이 뭐니? 김치. 아. 신보라 그럼 못 싸! 못 싸! 신경 쓰지 마. 이건 이름이 뭐니?